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원전 설비 수출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수출 총액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2021년에 바닥을 쳤다가 2022년에 약 4조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원전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일감을 3조 3천억으로 늘리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또한 임기 5년 동안 원전 R&D 혁신에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법안을 통합한 기본법으로서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원전 사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확대는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나 AI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현재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추가로 8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는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에서 원전은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RE100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주요 42개국의 태양광 풍력 안정성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입지 조건은 꼴찌입니다.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효율 안전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필요한데 무려 1200조에서 18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지속 가능한 주 에너지원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경찰이 어제 방심위에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129건이라고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영상물과 가짜 정보는 더욱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82조 한계 조항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AI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즉시 완전히 적발 규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이크 기업들은 2024년 선거 AI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 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을 불과 45일 정도 앞두고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3,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000명, 며칠 전 광주에서 5,000여 명의 기업인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규모가 영세해 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도 없던 사업체들을 생각하면 현장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 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담당자들이 보고 서류 만드느라 막상 현장을 챙길 시간이 없다거나 일일이 근로자를 잡고 핸드폰에 안전 관련 앱을 설치해 주는데 핸드폰이 구형이면 해결책이 없다는 등 준비 부족 상황을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것을 독려 중이며, 기계 설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 안전보건시설 개선, 용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도 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공급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재정지원과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활용 등 맞춤 지원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합시다.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선거가 무르익을수록 우리 스스로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특히 언행에 있어 보다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쟁은 발전적 논의에 윤활유가 될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열되면 독이 됩니다.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 공격은 당의 단합을 방해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비방과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야당과도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비방과 공격보다는 발전적 정책 대결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발언하실 예, 우리 기재위 간사님하고 외통위 간사님. 예, 기재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되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일 사업장 부동산에 투자한 35조 8천억 중에서 2조 3천여억 원이
규모가 기한 이익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한 이익 상실 관련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때에 채권자가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기한 이익 상실 발생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가 전체 금융권 총자산 규모 6,800조 원의 0.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2022년 대비해서 약 22%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경기가 아주 급격히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장을 파악할 수 없는 잠재 손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일 사업장 기준인데 복수 투자 자산 규모도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만큼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부실도 상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공모펀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손실, 부실 우려 자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잠재적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21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이념선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 자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강경정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나날이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것이 어떻게 전쟁 조장 행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북한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핵 개발에만 올인하고 있는데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김정은의 있지도 않은 비핵화 우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다니며 5년 내내 대북 굴종 정책을 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동조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총선용 비례대표당을 만들어 반미, 친북, 괴담, 종북 세력에게 비례당선권 10석을 내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에 적반하장식으로 총선용이라며 정치공세에 나서니 살문서가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종북 세력에게 반드시 철퇴를 내려줄 것입니다. 이쪽에 나왔습니다. 마치죠. 네. 오늘 뭐 짧네. 네.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신거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료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택배 형식을 통해 특급 배송해 드리고 있는 공약 상품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줄어드는 미래세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 의지를 1호 공약에 담았고 일, 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1호 공약이 우리 사회 전반의 저출생,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부모 가정과 위기 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이른바 마이크로 타겟팅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임산부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 뒤에 있는 백보드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엄마,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 글귀 문구는 충북의 어느 한부모 가정 아이가 잠자고 있는 엄마의 베개 밑에 살포시 넣어둔 쪽지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아이도 그 아이의 엄마도 모두 힘을 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위기 임산부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를 돕겠습니다.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 추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며 당 소속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속 추진해오던 것이긴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권 여당으로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년 한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 조치 절차를 완화해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감치명령 요건을 전 단계 이행 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상임위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아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열리지 못하다가 해가 바뀌고 이번 주에서야 비로소 여가위가 개최되었습니다. 행복플러스단 김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당 소속 여가위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법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열리는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희망플러스단 김미애 단장님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부모 가정 엄마인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김미애입니다.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법은 제가 2020년 12월 1일 발의해서 35개월 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아이들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하는 법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법 시행일인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체계적인 상담 매뉴얼 마련,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위기 임산부 대상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약은 보호출산제가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위기 임산부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칭 상담 전화 1308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산, 돌봄, 한부모 시설 입소 등 생활 지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현장 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청소년 전화 1388과도 연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도 12개소 48명에서 25년까지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하여 상담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 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난임 우울증센터, 입소시설, 후원기관 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합한 공공,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의 시도별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및 미혼모 시설 안내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중인데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25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도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아 보호조치 결정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임시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신생아라는 특성상 기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또는 바로 가정위탁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나 전문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위탁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시설 설치비 및 아동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열정적으로 우리 행복플러스단을 이끌어오신 김은희 의원님의 한부모 가정 육아 비용 부담 지원 관련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원 김은희 의원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육아 비용 부담 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인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80% 이하로 하향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요금 감면, 대입특별전형,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지원 등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후 공약으로 발표했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해 한부모 가정에 특화된 지원 공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에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모 한부모 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 서비스 90%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키우기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동료 시민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고 특히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오늘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